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인 18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여전히 빙판길이 남아있는 곳이 많은데요. 차량 운행 시 감속 운에 가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1도 사이로 인천 2도, 광주 6도, 부산 8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7도 사이로 서울과 충남 9도, 제주 17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충남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을 웃돌겠고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하루 사이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체온 조절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침 최저기온은 태안 2도, 당진 1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대전 9도, 청양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 찬 바람이 불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큰 일교차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기관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강차나 모과차 같이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